네, 안녕하세요. 김한영입니다. 1월달 실적이 나왔습니다. 좀 충격적인 내용이어서 좀 꺼려지긴 하는데 아무래도 좀 말씀드려야 되겠지? 네, 현대차 국내 판매가 전년에 비해서 무려 21%나 하락했습니다. 지난달에 비해선 28.3%나 하락한 건데요. 아, 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싶네요. 현대차 측의 보도자료 따르면 지난해에는 설 연휴가 2월에 있었는데 이번 해에는 설이 1월로 오면서 근무일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그 때문에 판매가 줄었다 이렇게 써 있어요. 물론 개소세 인하가 끝난 효과도 있어서 모든 브랜드가 다 줄었는데요. 특히 현대차가 이렇게나 많이 줄었어요. 그 이유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이유를 한번 생각해보면 그런 것도 있겠죠. 전년에 잘 팔렸던 산타페, 투싼 이런 차들이 많이 좀 하락하면서 이렇게 또 줄어든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네, 오늘도 자동차 전문지 오토뷰 자료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구독 눌러주세요. 구독 여긴가? 네, 국내에서 가장 많이 판 자동차는 기아 K5입니다. 7,197대를 팔았어요. 와, 진짜 와,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냐면요, 기아 K5가 1위가 된 게 99개월 만에 처음이래. 99개월 1세대 K5의 영광을 되찾는 것 같기도 하고요. 하긴 뭐 저만 해도 K5 보면 하나 사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니까요. 2.5 터보가 나오면 좀 고려해 볼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2위는 현대차 포터2입니다. 역시 포터의 인기는 여전합니다. 저는 일반 포터는 좀 됐고요. 전기차 포터를 꼭 한번 타보고 싶네요. 보조금이 2,700만원이나 되죠. 1,350만원이면 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 일단 무조건 사야 될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뭐 수천 대의 주문이 이미 밀려 있다고 해요. 3위는 그랜저 IG입니다. 6,883대. 역시 그랜저 대단합니다. 그런데 전월에 비해서는 2,542대나 떨어졌어요. 아, 이거 벌써 왜 이럽니까? 이거 저도 잘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는데 아마 기업 사장님이나 이사님이 타는 차라서 연말에 수요가 좀 반짝 높았던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러면 다음 달이 되면 좀 회복이 될 건가 싶기도 하고, 아니면 전에 사전 계약이 만 대 넘고 뭐 계약고가 뭐 32,000대로 뭐 역사를 다시 썼다 뭐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판매도 막 몇 개월째 밀려 있다 이러던데 판매가 왜 하락했을까? 어쩌면 이게 하이브리드로 많이 이전해 가서 그런가 했는데 하이브리드도 같이 빠졌거든요. 이유를 모르겠어요. 생산이 좀 밀렸나? 4위는 현대차 팰리세이드입니다. 5,173대. 대단하네요. 국내 SUV 중 1위입니다. 야, 요즘 뭐 팰리세이드 하면 뭐 삼비탈 이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아랑곳 않는군요. 근데 어떤 분이 그런 것도 있었어요. 댓글로 막 입장 표명을 해주세요. 뭐 비겁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해 주시는데, 아, 이게 제가 뭐라고 이거 입장 표명을 합니까? 아, 누가 잘못했는지 갈라달라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아니, 그 저는 사실 그게 문제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이 사고가 나면 누가 잘못했는지에 너무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것보다는 다신 이런 사고가 나지 않도록 고민해야 되겠죠. 운전자가 잘못했어요. 그런데 그 잘못하는 바보 같은 운전자라도 어떻게 하면 사고가 나지 않을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착각하시는 게 운전자는 혼자 죽지 않아요. 내가 아무리 똑똑해도 상대를 잘못 만나면 내가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운전자가 실수하지 않도록 실수를 막아야만 하는 거죠.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고 뭐 서로 다른 사람들이 서로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거 뭐 다 뒤로 하고요. 운전자가 적어놓은 거에 따르면 첫 번째 실수를 현대차가 말하기로는 버튼 기어를 잘못 눌러서 그랬다고 해요. 앞으로 가려고 하는 상황에서 R을 눌렀다는 거예요. 앞으로 가는데 앞에 있는 걸 누른 거지. 버튼이 D, N, R 있으니까 앞에 걸 눌렀다. 두 번째 실수도 있어요. 시동이 꺼졌을 때 쿵 소리가 났는데 그걸 못 느끼고 이게 무슨 소리야? 라고 하고 그냥 한 거죠. 세 번째 실수는 계기판에 불이 들어왔는데 그걸 보지도 않은 거예요. 실수가 막 여러 번 겹치니까 운전자 잘못 맞죠. 이건 정말 바보 같은 실수지만 버튼식 기어 타시는 분들은 다들 한 번씩 맞아 하면서 한 번씩은 실수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러면 이 실수를 막으려면 제조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건 아니고 그거 어떻게 멈춰? 현실적으로 그렇게 할 수 없죠. 시동이 꺼진 거는 그렇다 쳐. 시동이 안 꺼져야 된다는 건 너무 무리한 부탁인 것 같아. 언덕길에서 출발하다가 수동 변속기 운전하시는 분들 시동 꺼먹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자동 변속기도 시동 꺼먹는 겁니다.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러면 그때 차가 빌려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상식적으로 안전벨트 안 메고 차가 전진하면 어떻게 돼야 돼요? 삥삥삥 소리 나야 되죠? 그리고 문을 열고 출발하면? 아니면 사이드 브레이크 안 풀고 출발하면? 삐삐삐삐삐 하면서 아주 시끄러운 알람이 나옵니다. 이렇게 시끄러우면 아무리 바보라도 절대 출발 안 해요. 반드시 아 뭐가 문제가 있나 보구만 이러고서 뭐지? 하고 살펴보잖아요. 그러고서 사이드 푸는 거지. 다들 경험 있으실 거예요. 한 번쯤 그런 바보 같은 실수를 하시죠. 그런 분이 또 계세요. 야, 계기판에 시동 꺼졌다고 여기 나왔잖아. 근데 뭐하러 거기서 굳이 알람을 해줘야 됩니까? 계기판 그거 안 보면 그 사람 잘못이지 라고 하시는데, 아니 계기판 있어도 그거 안 보니까 알람하는 거죠. 여러분들 사이드 브레이크 안 풀면 계기판에 표시 나와요. 그래도 사람들이 그거 안 보니까 알람을 하는 겁니다. 본인 열려 있어도 거기 표시되는데 그거 안 보니까 삐삐삐삐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시동이 꺼진 채로 차가 가는데 아무 소리도 안 나고 차가 간다. 사실 이건 알람의 레벨에서 굉장히 중요한 알람을 해야 되는 건데 너무나 가볍게 알람해 버린 거죠. 그러니까 알람의 레벨을 여러 단계로 나눴을 때 시동이 꺼졌는데 차가 내리막으로 갈 때는 엄청나게 최고의 알람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그게 안 돼 있었다는 거죠. 또 하나 있습니다. 차가 정지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번에 뭐 한상기 선배가 GV80으로 테스트한 게 있어요. 시동이 꺼지더라. 네, 꺼지죠. 그런데 꺼지고 슬슬슬 내려가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멈추고 나면 어떻게 되나? 정지를 하면 자동으로 P로 들어가요. 사실 이건 되게 당연한 장치인데 시동이 꺼진 상태에서 차가 정지했어. 그럼 P를 자동으로 넣어줘야지. 전자식 기어를 가진 차들은 차의 문을 열면 자동으로 P로 들어가요. 그거랑 마찬가지로 정지되어 있는데 시동이 꺼졌으면 자동으로 P로 들어가는 프로그램이 있어야죠. 제네시스에는 그런 안전장치가 있는 거고요. 현대차에는 지금 그 안전장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바라는 게 있다면 시동이 꺼진 채로 움직이면 소리 나는 거, 그리고 완전 정지가 되면 시동이 안 걸렸다 이렇게 되면 P를 넣어주거나 아니면 주차 브레이크를 자동으로 체결해 주는 거, 뭐 이 정도 안전 시나리오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또 쓸데없는 얘기를, 아니 전 아무것도 모릅니다. 일단 리콜 해주면 정말 감사할 것 같고요. 뭐 안 해주셔도 뭐 제조사 잘못은 아니니까요. 5위는 봉고 3 약간 상승했고요. 6위는 현대차 신형 소나타 3743대. 꽤 되네요. 잠깐만, 근데 또 1709대나 빠졌어요. 원래 소나타는 현대차의 볼륨을 책임지는 모델이잖아요. 아 큰일입니다. 작년 1월에는 끝물이던 LF 소나타, 그러니까 구형 소나타도 4270대씩 팔렸거든요. 지금은 풀체인지까지 해놓고 이전 LF 소나타보다 안 팔리는 거예요. 이러면 뭐하러 풀체인지 합니까? 이거는 정말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현대차는 왜 자꾸만 신형 소나타 실적에다가 구형 모델 합치고 하이브리드까지 합쳐서 자꾸만 국내 1등이라고 이렇게 발표했던 건지 모르겠어요. 모든 일이 그렇지만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이렇게 덮어놓으면 일이 자꾸만 더 커져요. 문제가 생기면 내부적으로라도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알리고 대책을 좀 마련해야 되겠죠. 쓸데없는 얘기야? 택시로 팔아야죠. 택시로? 택시? 7위는 QM6, 무려 4018대나 줄었습니다. 르노 삼성 상황은 정말 바보 같죠. 지난 12월에 전체 2위였어요. 전체 차 중에 2위. 근데 1월에는 파업을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회사 측은 또 직장 폐쇄를 해버렸어요. 이거 뭐죠? 이거 노동자들은 파업하고 그 회사 측은 직장 폐쇄해버리고, 야 이건 뭐 서로 안 팔겠다고 아주 용을 쓰고 있어요. 지금 무슨 서로 장난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야 무슨 물 들어올 때 노져야 된다 이런 말 못 들어보셨나요? 그래서 뭐 노조 측은 뭐 얼마나 더 받으려고, 사 측은 또 얼마 더 아끼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아 정말 답답합니다. 8위는 기아 K7입니다. 여전히 3500대. 아시다시피 K5하고 라인을 같이 쓰잖아요. 3500대로 생산이 제한되고 있다고 합니다. 왜 또 이건 라인을 같이 쓸까? 이게 잘 팔릴 줄 몰랐나? 9위는 셀토스, 1200대나 빠졌는데 여전히 9위긴 하네요. 10위는 카니발, 신형 나오는 거 다들 아실 텐데 카니발은 디자인 때문에 사는 거 아니니까 어쨌든 준수하게 팔려주네요. 잠깐만, 1위에서 10위까지 보면요, 현대차 지금 4종 나왔잖아요? 포터 포함해서 기아차는 5종이에요? 기아차가 더 많네요. 기아차 판매 대수 보면요, 지난달에 12,000대, 현대차는 18,000대예요. 한 30% 차이니까
이제는 뭐 그렇게까지 큰 차이는 아니란 생각도 듭니다. 소렌토, 카니발 이렇게 올해 나오게 되는데 올해 한 번쯤 뒤집히나? 아 제가 또 쓸데없는 말을 11위에는 산타페, 12위는 모닝, 13위는 그랜드 스타렉스입니다. 스타렉스가 13위? 와 대단하네요. 역시 필수적으로 정말 사야만 하는 차들은 계속 이런 상황에도 영향을 받지 않고 계속 팔리는 것 같아요. 14위는 아반떼, 나쁘지 않습니다. 신형이 올해 나오는데 그래도 선방하고 있습니다. 아반떼 신형이 그렇게 예쁘게 잘 나온다죠? 기대됩니다. 15위 쉐보레 스파크, 아 쉐보레 살아있네요. 그런데 트레일블레이저 아직 판매 시작도 안 했어요. 우리 시승한 지 한참 됐는데 GM은 무슨 장사를 이렇게 합니까? 시승기 다 나오고 이제 뭐 좀 한참 지난 것 같은데 아직도 판매 개시를 안 한다. 뭔가 이게 팔리면 안 되나? 혹시 팔릴까봐 막 너무 걱정하는 거 아니야? 이거 팔리면 어떡하지? 이거 팔려서 우리가 잘못해서 월간 순위 1등 하면 어떡하지? 뭐 이런 걱정하시는 거 아니에요? 주문은 받고 있지 않아요? 아 주문만 받고 안 파는 거, 이게 무슨 쉐보레 종특 같은 게 돼버렸어요. 요즘 그런 차가 너무 많습니다. 16위 그랜저 IG 하이브리드 2467대입니다. 17위 쌍용 렉스턴 스포츠 2257대. 트럭 시장은 역시나 준수하고 역시나 렉스턴 스포츠가 앞서가고 있네요. 18위 기아 레이, 판매량이 늘었어요. 단종된다며. 19위는 소렌토, 다음 달에 신차 출시인데 꽤 잘 버팁니다. 20위 K3, 아 전달에 비해서 절반 이상이 빠졌습니다. 21위 투싼 1766대. 22위 베뉴, 베뉴는 배렸어요. 에? 배렸어? 23위는 구형 소나타 1668대. 이거 따로 좀 이렇게 집계해 주세요. 이거 자꾸 신형 소나타하고 구형 소나타를 합치는 건 아무 명분도 없고 이건 좀 분리해야지. 이건 좀 분리해야 될 것 같아요. 1668대 다 택시로 팔리는 거겠죠. 24위 쌍용 티볼리, 25위 기아 모하비, 26위 현대차 코나, 27위는 제네시스 G80. G80도 꽤 괜찮게 버티고 있습니다. 1186대 기아 스포티지, 쌍용 코란도, 기아 니로, 소나타 DN8 하이브리드 순입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그래도 뭐 준수하게 잘 버텼다, 어려운 상황을 잘 견뎠다 이건데 여기서부터는 천대 이하인 차들입니다. 저조하니까 좀 분발해야 될 차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32위 제네시스 G90입니다. 아 그런데 대형 세단이 연초에 그렇게 잘 팔릴 리가 없죠. 33위는 쉐보레 콜로라도 777대. 물량이 너무 없다고 해요. 대기하고 있는 사람이 엄청 많다고 합니다. 34위에 르노 삼성 SM6 페이스리프트가 막 돌아다니고 있어요. 이거 앞뒤 바뀌면 굉장히 멋있어진다고 하고요. 그리고 서스펜션도 바뀐다고 하네요. AM링크를 빼고 푸른 조향 같은 거 넣게 되나요? 기대해봅니다. 일단 S링크는 확실히 빠지는 것 같아요. 제트링크는 여기 아니고요. 35위는 제네시스 G70 637대. 저조합니다. 36위에 기아 K9, 37위에 쌍용 렉스턴, 38위에 쉐보레 트렉스, 39위에 기아 K5 구형. 이것도 택시로 파는 건가 보죠? 신형 K5도 택시로 안 판다고 해요. 40위에 K7 하이브리드, 41위에 현대 코나 하이브리드, 42위에 기아차 신형 K5 하이브리드. K5 하이브리드는 왜 저조합니까? 43위에 쉐보레 말리부, 44위에 제네시스 GV80입니다. GV80이 347대라고 하는데요. 야 이거 뭐냐, 2만 대 계약됐다더니 왜 347대냐 뭐 이런 분들 계실 텐데, 이거 인도 시작한 게 월말에 1월 29일에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뭐 하루 이틀 사이에 347대나 인도했다, 이것도 아주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다음 달에 봐야 됩니다. 아 다음 달에 보기도 또 애매한 면이 있네. 지금 그 중국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중국에서 와야 되는 와이어링 하네스 뭐 이런 부품들이 수급이 안 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생산을 못 하고 있다는데 그것도 걱정이네요. 45위는 포터 EV, 어우 잘 팔았네. 전기차 중에 1등이에요 1등. 46위는 스토닉, 47위는 트레버스, 48위는 GM 다마스, 그리고 라보. 50위부터는 아이오닉 스팅어 니로 EV, 르노 마스터 순입니다. 벨로스터는 86대 수준으로 떨어졌고요.
넥소가 그 뒤를 잇고 있는데 200대씩 팔리다가 81대로 줄어든 거 보면 아마도 공급을 좀 줄이고 있는 것 같아요. 이후에도 몇 개 차종이 더 있긴 한데 너무 저조해서 더 언급할 필요가 없을 것 같네요. 영대가 팔린 차도 있습니다. 르노삼성 SM7, 엑센트, 임팔라, SM3 이 차들은 더 이상 팔지 않는 것 같고요. 이제 단종될 차들이죠. 그동안 참 수고가 많은 차들이었네요. 네, 이번 달은 자동차 업계 전체가 아주 저조했습니다. 걱정되는 건요, 2월 달에도 파업도 있고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사업장들이 문을 닫거나 중국에서 와야 할 부품 수급 문제로 생산이 중단됐다는 거예요. 현대차 제네시스부터 생산이 중단됐고요. 언제 재개될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이 의외로 중국이 정말 의존적이었네요. 다음 달에는 더 저조한 실적을 낼까 우려도 되고요. 반대로 신차가 나오면서 상황이 역전될 수 있을까 하는 희망도 품어보게 됩니다. 뭐가 나오죠? 이달에 나오는 신차는 르노삼성 XM3, 그리고 다음 달에 나오는 차는 기아차 소렌토가 나오죠. 소렌토 사야 되지 않겠어요? 소렌토를 하나, 하이브리드를 하나 사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지도 좀 적어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